DNK프리 김경입니다. 오늘 GB80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옆에 뷰를 보고 있는데요. 출시 당시에 제네시스 디자인 센터장, 이상엽 디자인 센터장이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옆에 라인이 클래식한 모습을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확실히 굉장히 멋있어요. 이상엽 디자이너하고 루커동코 볼케가 그 디자이너가 전부 다 온 부분이 벤틀리에서 디자인을 했었어요. 벤틀리에도 SUV 모델이 있어요. 벤타이가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 역시도 상당 부분 많이 비슷합니다. 측면을 보면은 굉장히 클래식한 부분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이 곡선인 것 같아요. 저 앞에 후드부터 쭉 내려와서 뒤에 쪽까지 이렇게 뚝 떨어지는 라인이 있어요. 이게 대부분 클래식화를 디자인 형태를 갖다 나누는 하나의 곡선 부분이에요. 클래식화답지만 색상이나 모든 디자인 면에서 이제 모던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벤틀리의 벤타이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윈도우즈를 감싸고 있는 크롬인데요. 크롬 뒷부분을 대부분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데 삐쳐서 위로 올라갔어요. 이런 부분도 좀 특이하게 맞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네시스가 상징하는 브랜드 이미지가 두 개 라인이라고 했어요. 차량의 곳곳에서 두 개 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쿼드램프인데요. 라인이 두 개가 돼 있어요. 상당 부분 디자인이 제네시스 G90 세단에서 상당 부분 많이 가져왔는데요. 그때하고 완전히 다른 디자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부터 가서 좀 볼게요. 전면부 모습입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G90을 봤을 때는 굉장히 오각형 그릴이었어요. 너무 좀 어색하게 이상한 정도의 오각형 그릴이었는데 이제서야 드디어 정확하게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오각형이지만 아래로 많이 삐치지 않은, 내려가지 않은 그런 오각형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보면은 이게 크레스트 그릴이고요. 이거 제네시스를 나타낸 뭐 G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벤틀리 디자인도 대부분 다 이렇게 마름모꼴로 돼 있어요. 근데 요 가운데 부분이 G90하고 살짝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릴 부분 하단 부분에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측면 부분에 에어홀인데 실제로 뚫려 있어요. 이 에어홀도 이렇게 G매트릭스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차량 후드 부분을 보면은 제네시스 로고 있고 이렇게 움푹 파 있는 입체가 있는 그릴 부분, 후드 부분도 같이 G90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두 개 라인을 만들면서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이 LED DRL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상단하고 하단하고 라이트를 각각 두 개씩 쿼드 라이트를 만들었어요. G90 때도 만들었지만 G90에서는 라인 하나로 이렇게 등을 분리한 것 같이 보였지만 이번 GV80 같은 경우는 각각의 라이트를 하나씩 만들어서 두 개를 갖다가 비슷하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훨씬 더 디자인이 멋집니다. 측면 가니쉬도 이렇게 돼 있는데 G90대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상당 부분 더 화려하게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두 개의 라인이 일직선은 아니고 위에는 길고 밑에는 짧고 해서 더 디자인적으로 조화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GB80 컨셉에서 나왔을 때 이 파라볼릭 라인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휠 자체에 보니까 많이 좀 생략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 파라볼릭 라인이 굉장히 많이 생략됐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컨셉 모델하고 비교해서 꽤나 좀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급되는 타이어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19, 20, 22인치.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22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네요.
차량 후드서부터 옆에 기는 이제 캐릭터 라인이 있어요. 그 뒤쪽으로 쭉 떨어지는 라인이 있고,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은 도어 밑부분에 이렇게 크롬 라인이 돼 있어요. 크롬 라인이 앞에서부터 연결돼서 가운데 도어 쪽하고 뒤에 범퍼 쪽까지 같이 연결돼 있어요. 대부분 클래식카들이 다 이렇게 돼 있고, 뭐 벤틀리의 벤테이가도 똑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후면부 모습인데요. 후면부도 전면부하고 똑같이 쿼드 라이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씩 두 개의 라인으로 해서 쿼드 라이트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4WD라고 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가 H트랙이라고 말을 썼는데 4WD로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G90에서는 아랫부분인가를 이렇게 선을 연결한 디자인을 보였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어요. 서로 길이가 다른 게 해서 이렇게 좀 내려진 게 해서 가운데 제네시스라고 이름을 딱 써놨습니다. 트렁크 여는 부분은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버튼으로 돼 있어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내 인테리어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입니다. 비용은 3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가장 높은 트림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셀렉션 2가 선택되면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시트가 나파 가죽이 되고, 그 나파 가죽을 부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요런 크래시 패드 같은 경우는 인조 가죽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우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드가 저쪽에도 들어가고 도어 트림 쪽에도 들어가게 돼 있겠습니다. 또 특이한데 이건 나파 가죽이 저쪽 패턴이 퀼팅 같이 다 들어간 게 무릎 지지대도 같이 들어가 있네요. 저런 쪽에 들어간 건 좀 보기 힘든데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셀렉션 1인 경우에는 이게 나파 가죽이 아니고 천연 가죽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퀼팅은 안 들어갔어요. 그냥 펀칭만 들어가고 스티치만 따로 들어간 게 셀렉션 1이 되겠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7인승 차량입니다. 저쪽에는 5인승 차량이 있는데요. 7인승, 5인승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7인승을 하게 되면 3열이 더 추가되면서 100만원인가 추가 비용이 더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열의 오른쪽을 누르면 이렇게 시트가 올라오죠. 헤드레스트는 다 안 올라와요. 헤드레스트 오르고 보면은 시트가 나파 가죽은 맞는데 퀼팅은 안 들어갔어요. 여기는 또 다르게 좀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3열에서 2열하고 폴딩하고 다시 세우는 거는 전동으로 가능해요. 2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2열에서 올리는 거예요, 3열을요. 이거는 뒤에서 트렁크 쪽에서 올리고 내리는 부분이 되겠어요. 양 좌우에 이제 컵홀더가 하나씩 들어가 있긴 하네요. 그리고 위에 보니까 라이트가 LED 터치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건 7인승인데요. 7인승의 2열로 들어갈 때는 접는 것은 전동으로 돼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가고 다시 여는 것은 안 돼요. 밀 때는 그냥 수동으로 밀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원위치가 돼요. 네,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트렁크를 보면은 이게 5인승 모델인데요. 그렇게 많이 큰 것 같지는 않아요. 높이가. 폭은 아까 직접 재보니까 여기가 한 107 정도 돼요. 이쪽 자동차 바퀴 때문에 튀어나온 부분을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니까 한 107. 그리고 저 길이는 한 110 정도 되고요. 요 폭까지 해서 같이 재니까 한 130cm 정도는 됩니다. 뭐 골프백은 많이 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골프백이 한110 정도 되니까
이쪽에선 그냥 당연히 들어가겠고 골프백 실을 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트를 폴딩을 했어요. 폴딩하고 나서 이 길이 보니까 한 170이 조금 넘는 정도네요. 저기 좀 공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헤드레스트까지 해서 했더니 175 정도의 길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 열이 완전히 플랫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살짝 경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아래 하단 부분에 적재 공간이 있는데 적재 공간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공간이 넓게 있긴 하지만 그 아랫부분에 보면 뭔가로 또 막혀져 있어요. 이게 아마 배터리가 들어간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대로 쓸 수가 없겠어요. 지금 5인승이니까 요 앞에를 좀 접어서 아래 하부 공간, 적재 공간이 더 마련되긴 하지만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혀 있어서 아래 하부 적재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인승이 되다 보니까 이제 뒤에 트렁크 공간은 확실히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인승이든 7인승이든 이렇게 전동석 시트가 제공이 돼요. 왼쪽 오른쪽 누르면 내리고 올리고 다 가능하겠습니다. 이열 시트가 리클라이닝이 돼요. 상당히 많은 각도만큼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5인승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내려볼까요? 이게 귀여워요? 여기 팔걸이는 그렇게 뭐 컵홀더 빼고는 특별한 용도는 없을 것 같아요. 이열의 센터레일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네요. 살짝 아주 뭐 조금 튀어나온 정도예요. 한 5-6cm 정도. 네, 이열 자석을 보니까 옆에 이렇게 윈도우즈를 내렸는데 윈도우즈 창이 다 들어가진 않네요. 일단은 윈도우를 한번 올려볼게요. 윈도우를 올리고 한번 더 누르면 이렇게 전동식 커튼이 따라 올라갑니다. 이열 공조 장치인데 스크린이 좀 들어갔네요. 이렇게 송풍 조정이 되고 온도는 0.5 단위로 조절이 됩니다. 온오프 기능이 있고 오토 기능도 있고요. 송풍돼 있고 이 부분은 이렇게 닫으면 닫히는 거고 열리고 위아래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12V 180W를 쓸 수 있네요. 그리고 USB 포트는 두 개가 들어가 있겠습니다. 2열 공간 보니까 뭐 적재하기는 참 되게 별로네요. 뭐 이렇게 조그맣게 뭐 하나 놓을 정도? 그리고 아래에도 아주 작은 생수 하나 넣을 정도밖에 넣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열에도 같이 이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다 보니까 이렇게 목재를 넣을 수가 있어요. 디자인 셀렉션 2를 선택하니까 이 루프 천장 쪽에가 스웨이드 가죽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좀 값어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요게 거울을 볼 수 있고 등 있고 측면에도 LED 라이트가 보여지네요. 네, 고스트도어가 적용됐습니다. 셀렉션 2가 들어가서 이게 우드가 가능해요. 오픈포 베니어 방식에서 광택이 없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의 우드가 들어가긴 합니다. 벤테이가에도 이렇게 오픈포 베니어 방식을 써서 이렇게 도어 트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스티치를 좀 넣었네요. 스피커는 렉시콘 스피커가 들어갔습니다.
네,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특이한 스티어링 휠을 썼어요. 투스포코를 썼습니다. 현대차에서 이런 디자인을 제네시스가 처음 이런 디자인을 해서 굉장히 특이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나 요런 여기 가죽을 살짝 입혔어요. 이쪽 위에도요, 같이요. 요런 널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요런 것도 세밀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잘하고, 헤드시프트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는 없습니다. 이렇게 PR&D 뭐 기아 자동차에 많이 쓰는 그런 원형의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리는 레버 같은 게 있어요. 다이얼로 이렇게 돌릴 수 있고 화살표로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을 검색할 때 쓰는 건데 여기 터치로 해서 이름을 쓸 수가 있는데, 그리고 위에 메뉴 버튼이 있고 홈, 백, 그리고 다이얼로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은 톤, 어떤 소리나 이런 걸 조절할 수 있고, 여 위에 센터패시 하단 부분까지도 이렇게 우드로 돼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색상을, 우드도 총 4가지 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색깔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블랙톤의 전체 톤하고, 그리고 안쪽을 보니까 무선 충전하는 게 있고 USB 꼽는 거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또 있는 게 있는데요. 필터가 두 개가 들어가서 미세먼지를 갖다가 걸러주는 그런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온도 조절이 되고 터치로도 동작합니다. 송풍 조절도 이렇게 가능하겠고요. 무드라이트도 이렇게 센터패시 하단에 길게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6세대로 진화해서요. 5세대 같은 경우 OTA 해가지고 내비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그것 이상의 기능을 하는 게 6세대 인포테인먼트 같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사용하는 사이즈예요. 이게 14.5인치라고 해서 길이는 되게 길어요. 길고 높이는 좀 낮고 돼 있어요. 이렇게 홈버튼을 누르고,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전 거하고 완전히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아이콘화 됐는데 이게 상당 부분 아이콘이 커지면서 버튼화 됐어요. 이게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게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 때문에 인 것 같습니다. 이 좀 설정 같은 데를 가서 보면 차량 설정하는 게 있어요. 운전자 보조 기능도 아마 상당 부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하고 드라이브 모드나 그런 부분, 주행 편의 장치, 운전자 주의 경고, 후측방도 있고 전방 안전 부분도 있어요. 전방 충돌방지 보조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거는 차량 밖에서 다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보면은 이 커넥티드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거하고 발레 모드도 있어요. 차량을 맡겼을 때 이게 비밀번호 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을 쓸 수 없게 한다던가, 시트 기능도 있는데 시트를 여기서 이제, 네, 시트가 에르고 모션 시트라는 게 들어갔어요. 뭐 공기 주머니가 7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거기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네요. 시트 설정에 보면 스마트 자세 제어, 에르고 모션 시트라는 부분이 있네요. 이렇게 누르면 스마트 서포터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네요. 시트가 살짝 움직인다고 하는데, 시트가 조금씩 움직여요. 그리고 12.3인치 클러스터가 들어갔는데요. 저 안에 뾰족하게 이렇게 된 보이는 게 있어요. 카메라 같이. 요거는 3D 입체로 되기 때문에 G70에서 들어간 거하고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다 잘 돼 있네요.
근데 여기 이런 여기까지 그리고 이게 센터패시아 하단 부분이 굉장히 높이 솟아 있어요. 그래서 암레스트를 딱 놓기도 굉장히 편안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는 깊기는 한데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원래 뒤에는 안 열리죠? 네, 여기 트레인 모드가 있는데 아 여기 필기체 쓰는 것도 있어요. 잠시 잠자를 눌렀으면 아 뭐 선택하는 거 모션으로 선택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삭제? 네, 두 개를 하면 전체 삭제 이렇게 되기도 하네요. 잠 인식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네, GB80이 다른 제네시스 차량 또는 현대기아 차량하고 다른 부분에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신규 센서는 아니고요. 레이더 센서가 추가로 두 개가 더 들어갔습니다. 보통 레이더 센서는 전방 저희 그릴 아랫부분에 보이시죠? 저기에 있거나 뒤에 범퍼에 모서리 쪽에 두 개가 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전방 모서리 쪽에도 레이더가 들어갔습니다. 두 개가 들어가 가지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또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충돌 방지 보조 기능 등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고 더 나아지고 기능이 많아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쪽하고 이쪽에 이렇게 숏 레인지로 레이더가 들어가 있어서 교차로를 지나갈 때 측면까지도 같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외형 색상이 약간 녹색 나는 톤이에요. 제가 외형 컬러를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멋있는데요. 네. 실내 인테리어 색상도 시트가 약간 녹색 계열이에요. 약간 녹색인데 진한 녹색, 회색 정도 나는 거예요. 이번 GB80 제네시스 첫 SUV인데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실내 마감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충분히 고급차의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